문화의 나날 인민군 용종사들이 발휘한 그 정신을 이어받은 붉은 청년 군의대원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많아도 조국을 포위하는 성스러운 길에 자신의 청춘 시절을 다 바칠 일념을 안고 오늘의 국방체육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의 과외 시간에 따져온 옥센 토지를 집체 격솔 동작과 태권도, 맞서기, 위력 동작들을 통해서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보십시오. 적들의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도 전선 원호 수송 사업을 원만히 보장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항공 감시대원들처럼 수비 동작들도 보란듯이 수행합니다. 학생 소년들의 열띤 응원 속에 각 구역안의 졸업반 학생들의 집단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공화국기와 청년동맹 깃발을 대여 앞에 펄펄 휘날리며 맹호화같이 달리는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철천지 원수 미국놈들과 동족 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고야 말 굳은 결심과 열정의 기상이 힘차게 나래치고 있습니다. 무지하십니다. 이리로 조커의 수소에 달려라. 우리를 목업으로 미쳐날뛰는 이제 양컴의 형들을 채우시고 족통의 대전에 성실한 용이 되게요.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리더 준비되었다. 이것이었지 붉은 청년 군의대원 한 사람의 대답이겠습니까? 국방체육경기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심장의 대답소리인 듯 취주악대가 울리는 심찬 행진곡은 만 사람의 심장을 세 차례 올려주며 당장의 하늘가로 높이 높이 올려갑니다. 결전의 날이 온다면 조국을 지켜 고향 마을과 교정을 지켜 용감히 싸우며 있을 수 있는 정황에 대처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부상병 후송 방법들도 하나하나 체득해갑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발휘한 투쟁 정신은 세대를 넘어 오늘에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목숨 바쳐 보위하는 청대 병사. 이것이 이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희망이고 염원입니다.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우리 조국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보라. 하늘 땅 바다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고 백두산 혁명강군에 이어 노농조기대와 붉은 청년 근위대를 비롯하여 온 나라가 병사가 되어 일떠선 조선의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협을 대로리어 완수해갈 혁명의 계승자 선군혁명의 후비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선현 빨치산 대원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과 한전호에서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 땅을 지켜섰기에 우리 조국은 언제나 전승의 축포만을 터쳐올리게 될 것입니다.